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이 시간 치유의 뜰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뜰을 갖춘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는 각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서 함께 맞물려 가는 그런 사역이고 또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250만 또 다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였습니다. 이세 가지 사역 역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뜰 사역을 통하여서 치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어, 마가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강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18개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결국은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 먹고 말을 더듬는 육신적인 장애 땅에서 완전히 이 닫힌 인생을 살았던 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극적인 그런 전환이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현장의 불신 용어들을 보는 또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고, 또 우리 예원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 또 치유 공동체가 돼서 현장의 장막들을 넓혀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열려야 할 현장 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전에 이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예그 딸, 귀신 들린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후에 이방 땅인 이제 시돈 두로 지방과 이 대가볼리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정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구원의 바로 그 비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더러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닉의 여자의 족속에 그 딸을 고쳤잖아요. 그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 요거 하나로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이방 여자뿐만 아니라 불결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이 이방 지역인 대가볼리에 사는 남자까지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 그들도 역시 깨끗하다. 유대인 너네들만 깨끗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든지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로 예수님의 여정을 통하여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치유의 뜰과 함께 이방인의 뜰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는 사실 들을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다쳐진 세계 속에서 굉장히 괴롭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장애보다 사실 더 불행한 장애가 바로 영적인 장애입니다 사실 이거 잘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이 병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창세기 3장 인간 상태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요,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소통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만울적인 존재, 예배적인 존재로 한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통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제 짐승 수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창세기 3장 시대 자체가 소통장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이 많은 사람, 박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박박사라고 해서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 알아듣는 거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속의 경인다는 것처럼 이게요. 우이독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처음 온새 가족들이 똑같이 한국말로 메시지를 하는데, 더러 그러세요. 목사님, 외국어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 하거든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건 그건 세상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3장 13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오 그 혀로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찐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다 보니 가시덤불 엉겅키를 내린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이미 지옥 같은 삶을 맛보다가 죽어서는 이제 영영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복권은 인간에게만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선악과 언약을 변질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자유의지를 사실은 불법으로 잘못 사용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는 단순히 아담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똑같이 죄인의 상태가 되어지고 땅까지 여러분 완전히 지금 변질되어지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주신 위임과 주도권 역량 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람만 병든 게 아니라니까요. 지구가 병동이 되고 땅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성 원리가 이 저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닫혀있는 상황 꼭 막혀있는 이 눈과 귀를 우리가 자꾸 열어주고 견고한 사탄의 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현장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어, 어제 주일은 대교구 어, 주관으로 우리 단기 결석자들과 세 가족들 총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 가족 사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간사 어젯밤 열한 시까지 사역하다 갔거든요 이게 금방 와도 또막 계속 변경돼요 등록 방문 바꿔주고 방문을 등록을 해주세요 단결자라고 냈지만 보면은 또 어~ 세 가족 명단에도 섞어졌더라고요 고거다 분리하고 나누고 와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한 320여 명에 넘어요. 320명 넘는 어, 또 이런 단기 결석자들, 또 세가족들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방문자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등록하고 또 등록자는 예배화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또 단결자들은 약간 영적인 정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빠져봤기 때문에 사실 예배를 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게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챙겨주고 기도의 배경 속에 품어주지 않으면 사실 이래서 행사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도 어제 이산부 예배 직후에 이렇게 영접 메시지를 전하게 됐었거든요. 어,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도 다 집중해서 같이 영접기도 따라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또 천국잔치가 배설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가 치유의 뜰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어제 단니 목사님께서 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1만 출석 성도를 말하는 건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1만 명 살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만 2025 지금 4대 장막터 3대 장막터에서 지금 이제 4대가 됐습니다 예,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이삼시 살리고 이제는 골류까지 살리는 4대 장막터 여기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을 때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첫 출발은요, 내 기질대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권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권능이 바로 언약기도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종교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죠. 뭐 그러나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 성령 강림 체험하니 가방 끈짧은 베드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서스퍼런 법정에서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어록들 다 남겼거든요. 기도의 권능을 체험함으로 국게 다친 현장의 문들이 열어지고 2천 3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에바다의 축복 누리시면서 하나님 굳게 닫힌 현장의 문, 건강의 문, 우리 경제의 문,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24, 25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쳐야 할 영적 에바다입니다. 오늘 본문 삼십삼 절 삼십사 절에 보면 예수님의 독특한 치유 방법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말씀 한 마디로 각종 질병을 간단하게 고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외치시면 끝났거든요. 데 이번에 사실 좀 민간 육법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하게 손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서 굉장히 깊은 탄식을 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일단 듣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감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정말 그가 감각으로나마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상대에 맞는 일대일 맞춤 전도법을 적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볼 때마다 아 예수님 너무 지혜로우시고 우리도 정말 그냥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아 정말 저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맞게 그 삶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야라고 답을 결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답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참 이런 말씀을 드리때마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식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모두를 위한 탄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질병을 보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겪었을 그 고통 아픔을 공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세 가족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을 그 인생의 여정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지만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당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겪어 봤고 왔잖아요. 이 공감 정말 우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됩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할수 없을 때 친히 성령께서 강구하시는 겁니다. 저 치유사역의 시작은 공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의 최고봉.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과 본질신데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똑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눈높이로 성육신 사건 최고의 공감이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이미 아픔들을 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신 거고, 그피 흘려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 에바다의 축복을 누려서 담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산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사역은 메시지 잘 해야죠. 메시지 확립되는 것도 중요하고 말 잘하는 것참 중요하지만 메시지 달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깽가리 돼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감. 예, 정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공감만으로도 상대방이냐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이 확 마음을 확 열어버리시더라고요. 어지도 목사님이 예화를 통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이암 진단 받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면요 시, 시각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짜증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던 할아버지 어린 아이지만 무슨 능력 있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랑 같이 울고 그냥 공감해 준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고육전도 3년의 조사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외롭거든요. 결국은 마음을 토해 놓을 대상이 없어요. 그거를 들어 줄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다들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 해 주면 됩니다. 공감대 형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보시면서 에바다. 아름어로 열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방 지역 와서 그 눈높이 맞춰서 에바다. 또이 아르모 사용하셨거든요. 막혀 살았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제 너 완전 자유함. 완전 해방감 해방감을 얻으라는 것. 이 치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거든요. 강대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치유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에게 진짜 치유는요 유기농 먹이 주는 거 아닙니다. 물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좋은 거름을 주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말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게 주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참된 치유는 하나님 만난 거. 그래서 우리에 있는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맛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죄로 인하여 영적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졌던 이 불통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소통이 되어져요. 제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야죠. 강단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영적 에바다를 외칩시다. 예, 열려라. 우리 자신에게도 외치고 현장에 다치는 현장을 향하여서도 그 영호를 향하여서도 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를 이웃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듯이 이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자리 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불신 용혼의 하나님 다친 기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전파함으로 사대 장막들을 넓혀가는 현장 변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우리 여의도에서 전도 대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찾아 보면서 어, 참 감동이었는데. 50, 어, 이게 50주년 행사도 막 있었잖아요. 예비대회까지 포함해서 약 320만 명, 지방대회까지 포함해서 자그마치 317개 초교파 교단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7만 2천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신을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중직자로 일어나고 한국교회 정말 엄청난 이 부흥의 불씨를 당겼던 그리고 이 빌리그램 목사님 역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다녔지만 이렇게 한국과 같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집회 역사에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남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질문하죠. 전도 집회 준비하는데 많은 돈과 경비 드는데 이거 차라리 사회봉사 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나이 질문 딱 합니다. 낫지 않겠습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말씀하죠. 이 전도대에서 한사람에도 구원을 받는다면, 이 대의를 치르면서 드린 모든 경비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한 영혼의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거든요. 기자의 어리석은 질문, 사실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전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봉사나 기부나 적성보다 이 전도는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무가치한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있기 때문에 불신 영혼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는 거 오직 우리는 그 관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살이는 치유의 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에 붙여주시는 모든 만남 다 설레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회복의 절대 망대를 모든 현장에 세워 나가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